영어의 제목은 Language is Power.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한국말로 뭘까요? 언어가 짱이다. 아유, 아니에요. 자, 뭘까요? 언어의 힘인가요? 예? 언어의 힘인가요? 언어의 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케이. 아, 요즘 가을이, 하루아침에 가을이 돼가지고요.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나름 외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대한민국에 사계절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최정아라는 사람이 하고 저는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총체적으로 저는 born to be teacher. 그냥 선생이에요. 뭘 가르치는지 저도 몰라요. 아, 외국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친절히 영어를 자막을 넣었으니 옆에 계신 매력적인 분은 저의 발표에 집중하지 그쪽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제 이름은 최정화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안 나오네? 성이 최예요. 최. 저는 전주최랍니다. 전주. 혹시 최씨 있으십니까? 역시 귀한 성이군요. 최씨고 저는 전주최고 경졸궁파 평동 할아버지의 19대손 아니면 27대손 기억이 가물가물 고3 때까지 기억을 했는데 오케이 사라진 건가요? 아 그리고 제 이름은 정화예요. 정화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제 이름이 최정화라고 하면 대부분이 동시통역의 거물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인 최정화 교수랑 착각해가지고 제가 1997년 유니텔이 처음 나와 이렇게 한창 그 채팅을 하면 저에게 대단한 교수님과 채팅을 하게 돼 영광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가 아니라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분이 저보다 15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최정화 교수로 오인하지만 저는 최정화, 그 최정화가 아니고 그분은 쥐똥나무 정자를 쓰는데 저는 상서정입니다. 저기 앞에 한자에 보면 저 앞에 글자 있죠? 저 쟤네들. 사실 저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러 온 제가 보일시변이에요. 부수를 찾아보면 보일시변인데 보일씨가 들어가는 글자는 다 좀 야리꾸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왔다고 해서 뭐 무당이라든지 신, 그런 가드, god도 이 신자에도 보일씨 글이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배웠냐. 김용옥이라는 교수가 여자란 무엇인가의 책에 한자풀이를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됐고요. 저 정자는 한국에서는 여자 이름에 안 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송기정 선수가 쓰더군요. 화자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화자는 사람 이름이 안 쓰, 사람 이름.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일본어에서는 저 될 화자 뒤에다가 물건 할 때 물자를 쓰며 화물. 여러분 또 무식하게 그 화물차 아니에요. 화물은 위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야 돼요. 저 화자에 물건 물자를 쓰면 첫 번째 귀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신. 하지만 저는 귀신이 아니에요. 오늘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귀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물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거물. 저는 거물이에요. 거물.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전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참네. 녹화되는데 개망신이구만. 전 이 말을 별로 쓰고 싶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즐겨 쓰시기에 저도 썼습니다. 하나 더 있죠. 보통 사람은 성과 이름이 있죠. 대한민국은 그래요. 근데 외국에 가면 미들네임이 있어요. 미들네임. 그죠? Do you have a middle name? Two middle name. What? Robert and William. Oh, great. 저도 있어요. I have a middle name이 있어요. 랭귀지가 제 미들네임입니다.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막 웃으라고 해야 웃습니까? 여러분. 아, 알았어요. 제가 이모콘으로 이렇게 하면 웃어주세요. 저 말은 저의 지도 교수였던 러스킨이라는 사람, 예일대 링귀스틱을 전공하고 하버드 나온 저의 지도 교수가 즐겨 쓰던 표현인데 제가 100% 카피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작권인지 뭔지 소송에 걸릴 일은 없겠죠. 그죠? 저는 5개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스, 아닙니다. 이럴 때 좀 여러분이 반응이 와우, 이 정도 나와줬네. 여러분은 뭐 10개국어가 가능하신 거죠? 이것도 오늘 잘못했네. 여러분 감탄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너무
아이고 식상해. 너무 늦었어요. 감탄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simultaneously 나와줘야 되는데 저렇게 엇박자로 나오면 이거는 옐로 카드죠. 자 그럼 맞춰봅시다 여러분. 제가 저는 모국어가 한국어예요. 그럼 제가 5개국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국어. 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영어. 영어. 그리고요? 네? 일본어. 일본어도 있어요. 중국어 또요? 불어. 불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그거 한다고 칠 수도 없습니다. 왜? 대구 경북대를 갓 졸업한 선생이 와서 사투리가 섞인 불어를 가르쳐. 그래서 그분은 저희는 여자 학교에 있는데 학생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수업을 해요. 너무 떨려서. 제가 2년 동안 불어를 배웠는데 외우는 거 딱 하나입니다. 노래 하나. 술라뽕 따비뇨 옹이다세 옹이다세. 왜 그걸 외우느냐. 반 학생이 50명이었는데 돌림 노래거든요. 50명이 돌림 노래를 1시간 동안 했어요. 그렇게 카리스마가 없는 선생한테 제가 배워서 선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어는 아니에요. 결론. 독어? 아니에요. 이히리베 대 디히바크 몰라스베? 아유, 그거야 뭔지 나중에 알려줄게요. 저는 교포 아닙니다. 하지만 5개국 할 수 있습니다. 교포 아닙니다. 교포 아니에요. 게다가 가방줄이 길어요. 가방줄 길어요. 저는 석사학위가 두 개고 박사학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박사학위가 있는지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언어가 뭔지를 나중에 알면 저분이 또 올래 할 겁니다. 근데 미리부터 올래 하면 김 빠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하도 한양민족과 반하설이 제가 증거를 제시하려고 했으나 아까 저분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빨리 저를 막 하라고 해가지고 제 노트북에 제 논문 서문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원하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쓴 석사 논문이 하나 있고요. 영어로 쓴 석사 논문 하나 있습니다. 아 말은 쉬웠지만 저 전화석들을 이 세상에 내놓기까지 거의 인간이 거의 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 맞춰보세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 20대로서 시작합시다. 몇 살일까요? 자, 어렵다. 왜냐면 석사 논문이 두 개를 쓰고 박사학위를 썼는데 20이면 영재잖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몇 살일까요? 예?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Okay, William and Robert, can you guess how old I am? I'm not trained. Okay, don't even think about it. You are very wise man. I'm A plus, A plus, A plus. Ever. Okay.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들이댑니다. 처음 보자마자 몇 살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자, 졸리시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제가 몇 살을 보이죠? 선물이 있다고, 선물이 있다고. 10살. 25. 아, 제가 말하는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 I'm asking a biological, not my mental and physical whatever. 그러니까 언제가 그걸 뭐라 그러지? 연식? 생산년도? 생산년도. 아, 참고로 제 정신 연령은 7살 초등학교 남자아이랑 동일합니다. 제가 인사동에서 길거리에 있는 물건을 막 흥분해서 좋아하고 있으면 옆에 꼭 초등학교 1, 2학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가 얘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사지 말라고. 근데 저는 계속 고르잖아요. 그럼 주인이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죠. 아드님 주시려고? 그럼 제가 네 이러면서 제가 합니다. 아 이제 다시.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저 이렇게 말합니다. Baskin Robbins 41. 그러면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제가 31cm 줄 알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41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39이에요. 왜냐면 한국은 멋진 나라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애가 벌써 나이를 셉니다. 응애! 응애하면 한 살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닭띠입니다. 아니, 맞나? 아, 그리고요. 아, 지금부터 이 얘기를 이제 제 고향이 나와요. 제 고향. 고향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교포가 아닌 사람이 5개국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자기 고향 얘기를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Language is power인데 어떻게 41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았는데 물론 제가 여행도 많이 했고 유학 기간은 3년이었어요. 3년. 그러니까 공식 저는 대부분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어떻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요즘 부모들은 특목고에 가야만 미국이나 뭐 영국에 유럽에 유학 가야만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뭐랄까 조심스럽게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천에 보물이 널려 있는데 버스를 타고 5시간이나 걸려서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당신 집 앞에도 보물이 있으니 거기를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해운대가 고향입니다. 74년에서 88년까지 살았는데 저는 1970년 1월에 태어났어요. 4년은 동네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동네는 온천과 파전이 유명합니다. 왜냐면 부산에 가면 꼭 동네에 가서 스파를 온천을 하고 파전을 드세요. 자, 근데 저는 74년도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AID라는 아파트가 생겼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걸로 이사가서 아파트는 있었지만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앞서 이사를 온 사람이 없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가족이 친구처럼 지냈어요. 해운대에서 살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다에 수영을 하려고 하고 싶을 때 수영복을 집에서 입습니다. 튜브를 이렇게 끼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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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을 나가면 수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노랑머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는 즉 말하자면 마이애미에 산 거나 똑같습니다. 아유 이제야 학자가 많네. 천만 관객을 훌쩍 뛰어넘은 해운대라는 영화의 배경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달맞이 고개에서 살았어요.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우리 집 아파트에서 제가 해운대 동백꽃이 여기 부산 거기 해운대 동백꽃이 꽃이 상징이에요. 동백초등학교랑 국민학교랑 해운대여자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해운대여자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의 15년 동안 다녔던 학교가 다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집은 달맞이 고개예요. 근데 거기서 학교까지 걸어가지 않고 버스를 타지만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늘 바다를 경유해서 바다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날들을 바다를 보며 고민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정말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살았냐에 따라 환경적인 기질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살아서 굉장히 좀 터프합니다. 이해하세요. 자, 근데 제가 저 밑에 저렇게 영어 쓴 거는 한국말은 번역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해운대라는 얘기를 들어봤냐 아니면 영화 봤냐 이런 얘기입니다. CJ엔터테인먼트는 너무 고맙죠. 저의 고향을 그렇게 멋지게.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CJ엔터테인먼트의 그 이미경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15년 동안 한국 영화를 투자하면서도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와 엔터테인먼트의 중요성을 느껴서 해운대 영화가 CG 작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비가 140억, 150억 나중에 예상치보다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투자해보고 아니면 빠지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 삼성 배열사였던 CJ가 이제 독립을 했지만 CJ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멋진 한국 영화를 세계화시키는데 저는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CJ 엔터테인먼트에 정말 고맙죠. 저희 고향 사람들이 어디서 고향이 어디야? 해운대. 에? 어디? 이래야 되는데 영화 보세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고향 어디예요? 저희 두 번째 고향은 서울입니다. 요즘 서울은 소울 오브 에이시아라고 하더군요. 저는 88년 칼 루이스가 100m인가요? 그거 열심히 뛸 때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서울로 올림픽을 보러 갈 때 저는 부모님에게 저는 남아 떡을 썰겠습니다. 아니 공부하겠다고 해서 저는 서울에 안 가고 88년도까지 부산에 있었고 89년도에 저는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이제 외대로 진학을 했죠. 서울이 저의 또 두 번째 고향이고 대부분을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로 간 거는 제가 한국 외대에 다녔고 외대에서 학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거기서 일하고 있다가 제가 나이가 1999년 한국 나이로 하면 31살 그냥 나이 하면 29살 대부분의 여자들이 9수를 넘겨 30이 되기 전에 결혼에 목숨 걸 나이에 저는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 꿈은 북미에 있는 한국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한국학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예일이나 하버드나 UCLA 같은 아주 아이비리그밖에 없어서 저는 대학교 때 학점이 개판 오브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라이를 했고 아무도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일하던 곳에 저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 캐나다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에게 정화야 너 어디 어플라이 했냐? 제가 미국이다 그랬더니 아, 너도 보통의 한국 사람이랑 똑같구나. 미국밖에 모르냐? 캐나다도 얼마나 좋은 대학이 많은데 뭐가 있냐? UBC라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맥길이라는 대학이 괜찮으니까 거기 어플라이 해봐. 그래서 제가 UBC 했는데 거기서 답이 왔어요. 답도 오고 장학금도 받고 거기서 또 일할 수 있는 강의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1999년 여기다 쓰다가 말았는데 1999년에서 2002년 즉 말하자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을 저는 밴쿠버에 있는 랍슨 스트리트에서 했고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새벽까지 응원하는 바람에 매번 일간지 신문에 한국 사람들의 그 응원 열기가 신문에 대서 특필됐고 그 랍슨 스트리트에 사는 그 사람들의 원성을 받으며 살았어요. 세 번째 제 고향은 밴쿠버입니다. 밴쿠버는 BC주에 있는데 BC주의 그 운전 번호판이 Beautiful British Columbia예요. 왜냐하면 캐나다를 보았을 때 캐나다에 있는 전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60%의 식물이 밴쿠버에서 자랄 수 있을 만큼 밴쿠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드닝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좋아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캐나다 사람이랑 결혼하거나 캐나다 교포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 그랬냐? 조정아 씨, 아 좋아. 여기서 남자를 만나는 건 좋지만 야망이 있는 남자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주말에 스키 타고 여행하는 거 돈을 안 모읍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마지막 네 번째 고향은 상하이입니다. 또 이런 얘기 뭐 개인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또 한 6년 7년 동안 상하이를 또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하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영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여러분.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저란 사람이 그 41년을 대한민국에서 많이 살았지만 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부산, 서울, 그 다음에 서울도 요즘 뭐 부천에 필름 페스티벌이 있지만 그래서 서울을 뺐다 치더라도 저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걸쳐서 살았던 중요 도시를 보면 부산, 밴쿠버, 상하이를 보면 다 국제 필름 페스티벌이 다 있어요.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 있었고 바다가 있어요. UBC는 그냥 뭐지? 그걸 뭐라고 했지? 캠퍼스 안에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으면 갈매기, 기러기, 온갖 잡새, 다람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좋죠. 그리고 거기 밴쿠버에 가장 유명한 랩비치, 누드비치, 누드비치가 있어요. 저는 그때 용기가 없어서 못 갔지만 참 한이 됩니다. 여러분 용기 있으시면 랩비치에 가보세요. 추천해요. 이럴 때도 웃어줘야 돼. 전혀 반응이 또 썰렁해졌구만.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모두가 멀티컬처럴하고 굉장히 다이나믹 시티였다는 거. 그러니까 밴쿠버에 와서도 정말 놀랐던 게 버스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계 온갖 인종이 골고루 다 탈까? 그리고 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살았죠. 그러면 인종이 늘 그 관광지니까 많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해운대 살았을 때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제가 2동에 살았는데 1동. 1동이 1970년도에는 한국전력의 사장급들의 중역들 그 직원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너댓살 때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놀면 옆에를 딱 보면 노란 머리가 모래를 가지고 놀아요. 그럼 저는 프렌즈 이러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유아 시절에 저는 외국인을 볼 기회가 굉장히 많아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계인같이 돼요. 자기와 전혀 다른 외계. 근데 저는 아주 유년 시절부터 외국 사람을 보는 게 너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 아기 때부터 입을 열면 엄마 나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았을 때 같은 대한민국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뭐 아주 깡시골 산속에 살았더라면 한국 사람 이외에 만날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의 저가 또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한반도에 살았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얘기 재밌어요? 지겨워요? 반응이 없네. 오케이. 저의 빨리 할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죠? 제가 빨리 할게요. 아, 저의 첫 번째 영어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학교가 정말 대단한 게 1977년 정도예요. 근데 요즘 뭐 현지 미국인 선생님 뭐
뭐 그런 걸 뭐라 하죠? 원어민 선생님인데 그때 원어민 선생님이 있었어요. 오리지널 미국 사람이 있었고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중학교에 부산에 있는 한 중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데다가 그 원어민 선생님이 통역할 수 있는 완전한 동시 통역이 가능한 아주 수준 높은 영어 선생님까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셔서 우리 저희는 형제가 셋인데 저희 언니, 오빠, 저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 사는 동네 애들 10명을 모아서 영어 개인 과외를 시켜주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배운 영어가 뭐였냐면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and you 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어, 요즘도 영어 과외를 하면은 좀 이렇게 돈 있는 집이 하잖아요. 1970년대 제가 영어 과외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최초의 선생이 그 발음이 정확한 미국인이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영어 수업을 했을 때 대부분 친구들이 ABC를 배울 때 저는 책을 5과까지 다 외웠고 발음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최종아 넌 너무 잘하는구나. 너무 잘하는구나. 그 영향이 그 영어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 누구에게 노출되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마치 거위가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처음 본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아, 그리고 그 뭐냐? 그 선생님이 피스콜 평화봉사단이었어요. 그 평화봉사단은 1977년에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면서 시행한 걸로 인해서 요즘은 뭐 이라크의 파병, 군인들이 총 쏘잖아요. 근데 그때는 평화봉사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평화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Language is Power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단추를 깬 너무 좋은 선생님이고 그분의 영어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영어 이름을 한국말로 해서 반인철 선생님이에요. 제가 찾아보고 싶어요.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 살았다는 의미가 또 뭐냐면 안테나가 없어도 일본 방송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기 때 일본 방송 열심히 봤어요. 왜? 너무 야해요. 센서는 안 해요. 영화가 막 자르는 게 없어요. 너무 야하고 루팡 3세 있죠. 루팡 3세. 루팡 3세에 보면 여자 이렇게 가슴 큰 거 나오잖아요. 아기 때 저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봤고 제가 처음 일본어를 하루에 일본어 TV 시청을 한 2시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배운 단어가 두 가지예요. 신하츠발, 신제품. 맨날 광고를 보니까 신하츠발. 그 다음에 그 일본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 소데스카 이러면 아, 저게 무슨 말일까. 이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외국어를 혹시 마스터하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놓치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 두 번째 재패니스 스펠링 맞나? 또 틀렸죠? 저런 거 즐기세요. 저 틀렸어요. 일본어 선생은 제가 대학교 때 사귀었던 제일 교포 친구인데 4년 동안 제가 또 그 친구는 한국말을 못했기 때문에 만나는 친구들이 다 제일 교포 아닌 일본 사람. 그럼 만날 때마다 또 저는 제 일본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말을 못 알아들어도 모국어로 계속 열심히 얘기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듣기예요.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TV에 노출됐죠. 그 다음에 네이티브 스피커에게 노출이 됐죠. 이런 것들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영어로 얘기하거나 일본말로 얘기하면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발음이 굉장히 좋고 예를 들면 일본어를 학원에서 배우면 이렇게 말해요. 고래와 난 데스까? 근데 저는 그런 말 못해요. 난이 고래. 이건 뭐야? 예를 들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럽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면 그걸 가르쳐야 이것은 무엇입니까를 모르고 이건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를 배우고 나서 이것은이 이건, 저것은이 저건, 무엇이 무엇입니까가 예요가 된다는 과정을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원칙 없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러면 정말 언어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필요하고 언어를 배울 때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거를 그냥 답습해버리면 말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가 때로는 실제로 쓰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활 속에 그냥 제가 싹 들어가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배운 일본어 중에 야한 말, 보통 친구들이 욕부터 가르치잖아요. 욕, 야한 말, 그 다음에 막 유행어 이런 거를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도 제가 일본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이상한 말만 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배운 언어가 중국어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배웠어요. 저의 첫 번째 중국어 선생은 테이프입니다. 그것도 중국어 테이프 중에서 비즈니스 차이니즈예요. 왜 비즈니스 차이니즈냐?
저희 언니가 그 당시 삼성 SDI 인터내셔널 세일즈 해외영업을 담당해서 한 달에 3주를 중국이나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출장을 가요. 그러면 삼성에서는 어떻게 직원들을 그 어학연수를 시키냐면 너무 바쁘니까 해외가 아니라 강사를 초빙해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회사에서 언어를 가르치게 해요. 그럼 언니는 회사 퇴근하고 언어를 배우고 집에 와서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테이프. 근데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어는 발음이 어렵다. 배우기 어렵다. 저도 별반 차이가 없었고 저는 이미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중국어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랑 둘이 사니까 언니가 계속 테이프를 들잖아요. 들려요 안 들려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한 달 후 제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야, 도대체 저시워더밍편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시워더밍편이 뭐야? 머리에 딱 박힌 거예요. 저시워더밍편, 저시워더. 이게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니훈쇼중엄마. 타이하오.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거 중국말로 했었을 텐데 미안해요. 틀린 거 어디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저시워더밍편은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한 것처럼 웃긴 거잖아요. 왜? 처음 들은 게 그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제가 하오지오 보지에. 하오지오 보지에는 오래간만입니다. 애기가 갑자기 응애응애 일년다. 오래간만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 얼마나 웃겨요. 웃기죠? 표정이 왜 이래요? 그냥 지금 머리가 좋으신 분은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언어를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듣기. 첫 번째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음. 저의 다섯 번째 5개국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맞춰보십시오. 뭐냐?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의 센스로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밤새야 될 것 같아요. 아랍어. 예? 아살람 알라이쿰만 할 수 있어요. 아살람 알라이쿰, 알라이쿰 살람. 왜냐면 제가 외대 나왔기 때문에 외대 친구 아랍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랍어가 나온 친구도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저의 다섯 번째 언어는 유머예요. 유머.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야. 정말. 네, 다시는 여기서 발표 안 하거라. 아유, 정말. 몰래. 아유, 더 설레요. 더 설레. 안 해, 한 번 못 해요. 아유, 정말. 정말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유전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 저는 언제나 그 종업원들하고 농담 따먹기를.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 저는 뭐 어느 언어보다 농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이력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대 나왔습니다. 외대 한국교육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저는 95년부터 99년까지 내내 한 5년을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박사도 아닌데 5년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해야겠죠. 6번째. 시끄럽고요. 논문 심사를 하는데 4명에서 저 혼자 탈락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인도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3년 늦게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못했죠. 그러니까 수업은 2년 만에 끝났는데 그래도 저는 원래 한국어에서 보조사 나, 나마, 라도에 대한 논문을 쓰다가 3년이 지나서 일본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에서 쓰는 error analysis, 오류를 분석해서 가까스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이제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쳐보면 일본 사람들은 쓰기나 이런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 반면요. 아주 치명적으로 이렇게 범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UBC에서 그 UBC에는 Korean Study 한국학 가지고는 그 학위가 없어요. 대학원 학위가 없어서 Asian Studies 밑에서 Korean Study랑 Language Education 관련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듣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제가 미국에서 일했던 Curriculum Design for the High School Credit Program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It's not my career. 저는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걸 10년 이상 했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했을 때는 외국어 대학교에 연세대학교 연세어학당이 있는 것처럼 한국 외대에는 외국어 연수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97년 IMF가 터지기 전에는 삼성이나 대우에서 그 삼성 인디아, 삼성 브라질, 삼성 멕시코, 뭐 대우 뭐 이렇게 큰 그룹의 프로젝트가 많아서 아마 그 친구들이 지금은 회사에 큰 주역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한국하고 인도가 CEPA가 이번에 됐잖아요. Comprehensive Economic Peace Partnership Agreement, something like that. 그래가지고 아마 저는 그 친구들을 찾아보고 싶어요. 아마 잘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UBC에서
학부에서 Korean 300랑 Korean 102, 200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또 미국에서는 그 어디서 일했냐면 Concordia Language Village라고 그 클린턴? 클린턴 딸 첼시도 여기에 독일어 마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붐이 일고 있는 그 영어 마을이 이것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거기에 Korean Language Village 한국어 마을이 1999년에 생겼고 이름은 숲속의 호수인데 제가 거기에서 Ground Zero Step 처음에 그걸 읽으면서 5년 동안 여름 캠프예요. 여름에 일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UBC에서 언어를 배울 때 언어 교육학 수업을 배우면서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In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Concordia Language Village에서 강조하는 건 Immersion이에요. 그걸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컵이 있잖아요. 여기 컵. 컵이 있다고 상상해봐요. 컵이 있어요. 자, 컵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얼마나 부어야 물이 넘칠까요? 너무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선물 좀 이따 챙겨줄게요. 넘칠 만큼 넣어야 넘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귀가 컵이라고 생각하세요. 귀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언어를 들어야 어느 순간 입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전혀 중국어를 배울 의도가 없었는데 저희 언니가 하는 테이프를 듣다가 这是我的名片,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를 읽을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테이프랑 똑같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언어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동시에 하려고 해요. 모국어일 때는 괜찮은데 외국어를 배울 때 그렇게 네 가지를 잡으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까막눈 할머니들 있죠. 글도 몰라요. 쓸 줄도 몰라요. 하지만 말하고 듣는데 전혀 문제없어요. 여러분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외국어를 배울 때요. 처음에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듣다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에 나와야지 예를 들면 오 마이 갓이 놀랄 때 쓰는 거야. 놀랄 때 기다렸다가 아, 읍스, 얼레. 아니라는 얘기죠, 오빠.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Concordia Language Village의 컨셉이 뭐냐면 제가 정말 이거 참 해도 돼요, 길게? 콘코디아 빌리지는 1961년에 콘코디아 칼리지라는 아주 작은 대학에 독일어과 박사 교수가 독일로 1년간 교환 교수로 갔어요. 근데 독일어를 하나도 모르는 딸을, 초등학교 딸을 데리고 1년을 가서 아버지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딸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1년 후에 돌아와 보니 박사학위를 가진 자기보다 자기 딸이 독일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충격받아서. 왜 그럴까? 그래서 콘코디아 칼리지에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한 7, 8, 9명을 데리고 독일처럼 만든 거야. 하루 종일 독일어처럼 독일 음식 먹고 독일 사람처럼 해봐라. 이러고 났더니 지금 그 콘코디아 랭귀지 빌리지가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 스텝만 9,000명, 아이들만 몇천 명이 오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머 캠프가 됐고 거기에 한국어 마을, 일본어 마을, 중국어, 스페니쉬, 뭐, 노리즌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노래, 음식, 여기 영어 마을이 지금 대충 흉내를 내고 있지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www.concordialanguagevillage.org에 들어가 보면 와우! 이런 사연이 들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이머전. 이머전은 뭐냐면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몰입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거 좀 약하고요. 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을 이렇게 딱 잡았다가 기름에 드럼통에 확 넣었다가 다시 꺼내면 기름에 딱 절어버리죠. 그거예요. 생활에서. 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수고하셨습니다. 결론 저분 티셔츠 들고 지금 벌써 좌불안석하고 계시네. 듣지도 않고. 예, 옐로 카드예요. 자,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한번 잘 배워보고 싶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뭘까요? 그럴 것 같죠? 아유, 틀렸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란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일본어를 배우게 된 두 번째 선생은 제일교포인데 그 친구는 한국말을 못했잖아요. 매일 만나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돼? 맨날 가르쳐. 몇 시간씩. 그게 정말 불타오르는 열정. 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는 열정. 그랬을 때 손짓, 발짓, 별짓을 다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문법책이 이게 문법이 맞나가 아니라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문법이 뭐가 중요해요? 안 그래요? 브레인 기자,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에 빠지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기법 너무 마음에 들 이럴 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너무 늦네. 여러분, 여러분의 멋진 삶을 사시기 바라고 사랑이 제가 사야 될 답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클 잭슨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뭐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진행하고 제가 나중에 볼게요. 보여줄게요.
하여튼.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언어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저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 5살짜리 아들이에요. 알래스카 말라뮤트인데요. 한국에 살다가 지금 상하이에 사는데 얘는 원래 한국어만 할 수 있었거든요. 걔는 지금 3개국어 할 수 있어요. 한국어, 상하이어, 중국어. 얘 처음에 중국에 데려갔을 때 중국 사람도 똑같아요. 쪼어! 쪼어! 앉으라는 뜻이에요. 앉아. 걔가 안 앉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앉아! 이러면 딱 이렇게 앉아요. 이리 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가족들이 전부 따라 있어요. 앉아. 근데 중국 사람은 스, 즈, 츠를 변별 못해요. 그래서 칠성사이다를 실성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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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이 앉아! 앉아! 그럼 안 앉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앉아! 이러면 앉아. 근데 이제 걔는 상하이에서 아주 오래 살아서 상하이 말, 중국 말 다 잘해요. 여러분, 개만도 못하지 않게 살죠. 제가 걔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걔는 말을 못하지만 눈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눈으로. 눈빛으로. 걔가 기분이 나쁜지, 화가 났는지,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랭귀지에서 파워라고 했지만 그것은 언어 너머의 언어가 정말 진짜고 그 마음은 이 따뜻한 마음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 그러면 다 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 말이라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의 개성 있는 말을 찾아서 커뮤니케이션 해보세요. 여러분 멋진 이 지구에서 삶을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는 박사학인 연애 박사예요. 연애 박사. 고맙습니다.